백패킹을 한번 해고 싶었는데 체력이 안 돼. 그래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무리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워싱턴 마운틴도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 가다가 힘들면 그냥 다 내려오는데 거기다 또 비소식이 있어요. 그 마운트 워싱턴을 파크먼스 리바인에서 올라가면 한 처음에 45분은 그냥 질러서 올라가야 돼. 그리고 나서는 좀 평지도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 그래서 처음에 그 45분만 잘 올라가면 괜찮아. 근데 대부분 마운트 워싱턴을 가면 주차장 바로 앞에 퍼포먼스 리바인에서 올라가거든. 그리고 이제 백패킹을 하려면 퍼포먼스 리바인으로 한 45분 올라가면 40분쯤 올라가면 거기에 쉘터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렌트를 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미리 레저베이션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기 자고 짐을 풀어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산을 왔다 갔다. 나는 이제 그렇게도 해봤어. 백패킹. 저기 하면은 그냥 목탄 기차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려고. 옛날에 그렇게 목탄 기차 아니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온 적 그 있어. 저기 터크만스 리바인으로 가는 거면 그거 한 번 해봐. 그 코스 진짜 멋있어. 7월 달에 한 번은 갔는데 거기는 이제 여러 번 갔거든요. 7월 달에 한번 갔는데 집채만한 눈덩이가 절벽에 딱 걸려있어. 7월 달에? 못 느끼는데.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자기가 37살인데 스위스에서 온 남자가 자전거를 산악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겠다고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막 신나가지고 스위스에서 일부러 왔대. 신나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내가 쟤 저러다 이제 기차 타고 내려올 텐데 아니면 셔틀. 왜냐면 산지가 산이 너무 험해서 거기는요 자전거를 타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도로로만 내려와야 돼. 근데 그걸 모르고 산악 자전거 메고. 알래스카 가면은 모우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겨울에는 스키장인데 여름에는 두 달인가 세 달 정도를 그 마운틴바이크 하는 사람들 하게 와가지고 유럽에서 그렇게 많이 와. 그러면 고도라 타고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신예에 가까워. 그리고 그 넘어지면 자전거로 확 던지고 저는 딱 땅에 잡지 않더라고. 그 자전거는 다운힐이라고 다른 자전거거든. 틀려. 그 자전거가 틀려. 그건 다운힐인데 진짜 스릴이 깼더라. 그리고 그 와인 마운틴에서 1년에 한 번씩 마라톤 대회 있는 거 알지? 거기를 그 목탄 열차 가 올라가는 길 옆에 도로를 쭉 탄다고 올라가면 거기를 마라톤을 뛰는 거야. 옛날에 한. 근데 그것도 시청자가 너무 많아서 제비뽑기를 해요. 시청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근데 나 아는 사람들이 거기를 저기 몇 명이 갔었어. 마라톤 할 때. 그, 이거를 뛰어서 오더라고요. 참.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용기가 자꾸 줄어져. 움츠리게 돼. 지난번에 내가 여기 유튜브에 자꾸 올리고 했는데 독일에서 온 저메니가에 둘이 있어요. 서든 터미너스 저기 어디야 애팔라치안 트레일 맨 남쪽 끝 점에서 거기서 만났거든. 1월 16일 날 만났는데 10월 말 11월 초까지 트리플 크라운 트레일을 하는 거야. 애팔라치안에서 메인주 애팔라치안 그 다음에 샌디에고로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에서 퍼시픽 트레일로 거기 캐스케이드까지 올라가고 올해 캐나다 국경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이동을 해서 글래시어 맨 북쪽에서 시에라 네바다까지 아니 글래시어에서 잠보 트레일에서 글래시어에서 그 요세미테로 내려서 그랜티톤으로 해서 그게 뭐냐면 센트럴 디바이드 트레일이야. 그게 센트럴 디바이드. 예. 그래서 그게 뉴멕시코까지 내려가고 우리 간대가 하이라인 마지막 날 그때 네. 글래시어 왔을 때 간대 고개 그 콘티넨탈 디바이드야 고개. 네,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고개 절벽길 우회가 그러니까 어퍼 그린헬 그 호수 뒤에 그리고 하이라인 그때 마지막 날 거기 올라가서 누나 보고 막 그랬다는데 그 뒤에 그 봉우리가 그게 콘티넨탈 디바이드거든. 그래서 거기 세 개를 11월까지 하고 독일에 간다. 와, 대단하다. 부럽다. 내가 다니면서 트레일러들 요번에도 요 블루리치 파크에 그 애플라치안 트레일러 온 거거든요.
그 얘기가 놀라지 않는 사람이야. 아, 그렇죠. 너무 부러워요. 내가 계속 비디오까지 다 보여줬어. 이 두 크레이지 가이들이 지금 가고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한다. 근데 걔들은요, 하루에 에버리지로 그 절벽이든 뭐든 26마일을 무조건 가야 돼. 하루에. 하루에. 대단한 체력이. 걔가 1년 반을 준비를 했대. 자기가 올 때 1년 반 동안 희살기를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This guy. 와, 대단하다. 다리가, 다리 끊는 것 같아. 아유, 하방이. 저 배낭을 메고. 1년 반 동안 준비. 배낭도 아주 가벼운 거. 네. 그래가지고. 하이퍼라이스. 아, 너무 부럽다. 트리플 크라운. 트리플 크라운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못하거든. 한 방에 그게 1년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하면 뉴멕시코 그 서든 터미너스 내가 10월에 갔어. 근데 거기 이미그레이션에서 다 철조망을 너무 높게 막아놔서 거기 곧 포인트를 못 갔지만 간 거예요. 나는 그게 저기까지 있는 거잖아. 그 저기 그 글래시어 그 꼭대기까지요. 하이라인 고르도 따서 꼭대기인데 그거가 한국 킬로미터로 4,950km란 말이야. 5,000km. 오버 3,200 miles. 그리고 이게 2,200 miles. 이게 에발라치안 투어예요. 저도 그랜드 슬럼 했어요. 하천 백패킹 할 때. 아디론닥에 그레이 레인지 끝내고요. 3박 4일 백패킹. 아디론닥에서? 예, 그리고 와인 마운틴에 프레지덴셜 끝내고. 아, 여기서? 그리고 이제 캐치킬에 그게 뭐지? 25마일짜리 거. 그것도 그랜드 데블 패스. 그것도. 예, 데블 패스. 그거 3개 하면 그랜드 슬럼인데 그거 하참 때 그거를 했어요. 여기에서? 예. 얘들은 그 정도가 여자, 아니고. 한국 여자들 중에서 그거 한 사람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지전들한테는 걷는 건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진짜 기전이야 그거는. 내가 가방 맞지? 사막은 하루에 한 40마일씩 가고 이제 산 로키 산맥 막 올라가고 그런 데는 무조건 하루에 후안에씩 마라톤 그 풀코스를 하루에 무조건 가야 트리플 크라운이 되는 거야. 1년 반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운동하고 그리고 온 거야. 그리고 나 거기서 만난 거야. 멋있다. 멋있다. 그 정도 돼. 아, 나 20년만 젊었었는데 뭐 좀 해봤을 때. 그래서 나는 그 트리플 크라운을 곳곳에 계속 뭐 10마일, 막 15마일씩 계속 등반 하잖아요. 구간별로. 그래서 너무 질문이 많은 거야. 얘들은 처음 와보는 거잖아요. 인터넷으로만 살피고. 그래서 어느 구간에 가면 어떻게 있고 어디 가고 니들 글래시어 걔들 코스는 잘못 잡았어.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줬어. 이미 정하고 왔기 때문에 비행기 그것까지. 두 번째를 샌디에고에서 퍼시픽 트레일로 시애틀을 가는 게 아니고 두 번째를 글래시어에서 내려왔어야 되죠. 남쪽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퍼시픽 트레일은 좀 이지하단 말이에요. 거기는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녀야 되는데 하여튼 그건 뭐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서 얘기는 안 했어. 그리고 이제 곳곳에 위험 구간 니들 저기 그 콜로라도 로키 마운틴에 거기가 그 센트럴 디바이드 트레일 중에서 제일 높은 게 킬로미터로 하면 4,000m 5m예요. 그게 뭐라 그러는 거지? 4,000m 플러스 5m. 4,500m. 그게 이제 거기를 얘들이 내가 니들 여기에 9월 달까지 니들 내려와야지 거기 니들 10월 달에 걸리면 니들 실패한다고 그랬더니 아주 심각해지는 거야. 나 한 대 30마일씩 너무 심각. 아니 콜로라도 로키 산맥에 내가 그 마운 이반스 가는데요 10월 달에 갔는데 보통 문을 밑에 다 걸었어. 거기 못 가게요. 못 들어가야지. 그래서 재작년에 여름에 차 타고 거기 올라갔지. 4,350m. 그러면 콜로라도 국제기는 9월달에 갔는데 많아요. 언젠가 눈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거기 갔다가. 나는 고생한 데가 한두 곳이 아니야. 난 목숨을 6월 말에 갔다가 40년 만에 폭설이 2주 동안 내려가지고 제가
전에 롱픽도 갔다가 왔는데 네. 그냥 그 YK대장이라 다 나는 목숨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애니타임 가 애니타임 가는데 I'm happy. 거기가 14,250이었거든요. 고소증은 있었어요? 아니 고소증은 14,000. 계속 다니면 고소증. 자기가 5년 만에 왔더니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알던 분들이 세상 떠나가지고 그래요. 많이 떠났지 코로나. 젊은 친구들도 젊은 친구들이 셋이 세상 떠나고 나랑 옛날에 30년 전에 한국의 축구 원정 경기 다닐 때 같이 가던 그 국가대표한 형님이 있어요. 무대에 사실 그때 하와이에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퇴장하고 이회택 선수 바로 선배거든. 이회택이가 오면 그 형님 집에서 항상 머물다가 가고 그래서 같이 파티도 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들 많이 가는 거야? 그러게요. 언제 알려진 지금 내가 들은 것만 다섯 명이야. 5년 만에 짠돌이로 살고 지저분하게 살고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또 그 스타일은 아니니까. 여행 잘 다니고 여행 잘 다녀야 돼. 그래서 진이 언니하고 YK님 그렇게 되고 나니까요. 정신이 버텁들더라고요. 그분들까지 하면 7, 8명. 그러니까 정신이 버텁들더라고요. 이게 뭐냐. 진이는 저기 묘지가 어때요? 회사에서 아무도 없어요. 묘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40년에 전에 살인 지금도 올리고 뭔가 크리메이션 화장이라 그러나? 네. 네 그거 하면 내가 좋은데 갔다가 뿌려준다 할 거니. 그래도 아마존이 참 좋아요. 네. 여기서 오다 해가지고 시애틀로 내가 드레머리 시켰잖아. 지금도 차에서 그거. 아마존이 진짜 편리해. 비비세 필요하시다 그래가지고. 나는. 미국을 하고 바라 같은 거는 가지고 내려오다가 힘들어서 거기에 그 인터메이션에다가 그 꼭대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 안 맞는데 눈 안 맞는데 거기다가 다 걸어놓고 또 그 와중에 또 편지를 써서 이거 누가 필요한 사람을 가지고 다니고 신랑 그거 하루 잔 거. 아 이틀 잤잖아 그거 세고 갔다가 신랑 그거 걸어놓고 땅에 가져.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야. 너 페이스북 프렌디. 그 코로나 때문에 못 왔다가 그 여자분이 그때 만나기로 했었어 그 팀을. 못 왔다가 거기서 어디였냐면 한국 산악회 암벽 분반회 교장이라는 사람이 엘 캐피턴 3000피트 하이에서 내려온다고 아주 어떻게 하다 이게 도망한 거야. 순간에 그 밑에 떨어져 가지고 9월 28일 날 죽었어요. 그 사람은 기분이 어땠을까 그거 3000피트에서 안 내려오는데 그런 거 하는 거지. 한 번에 떨어지고 뭐 끈질기로 가고 하는 거네. 근데 아니 암벽 금방 가요. 근데 밧줄이 언제 노출하고 떨어지는 거지. 밧줄 들었어요. 거기 하고 그런데 그 옆에 백인 그 그룹이 여자하고 남자인데 이쪽에 있었고 백인 그룹이 있었는데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가 떨어졌는데 그 여자 옆에 only 5 feet far from her, just next to her. 그래가지고 그 여자와 그 남자는 자기가 럭키라고 거기다 기사를 찾아봤고 여자는 이 사람이 떨어지면서 다 튀어가지고 그 여자는 평생 트라우마야 이제 그대로 이제 완전히 박살 났으니까. 그리고 그 남자는 자기는 럭키라고 나왔어. 왜냐면 이 여자 뒤에 요만큼 건물이 있는데 나 거기 밑에도 다 간대. 건물이 조금 있는데 거기 있어서 못 봤다는 거야 그 장면. 장면. 얘를 되게 도망한 거야. 산이 산은요 조그만 산도 위험해. 자연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는데. 어디서 건방지게.
밧줄 메고 어디 따라다니고 뭐 리프 한 두세 번 다니면 그게 또 암벽 군방과 리더가 돼. 캘리포니아 엄청 많아. 얼마나 무모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죽었어요. 그 마우미턴에서 또 죽었어. 작년에. 내가 처음에 당구에서 73년도에 등반할 때 제일 처음에 등산을 암벽 등반을 했는데 만장봉을 간 거야. 그래서 종로산악회를 이제 가니까 이제 앞에 경험 많은 이제 공격자들 해놓으면 이제 우리 밧줄 묶고 이제 따라오려고 그 사람들은요 에베레스트 갔다고 어디 뭐 옛날에 그 마테오를 가보고 막 예덕시 걷어 갖고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마테오는 동네 사람들 다 가잖아. 옛날에 그게 어마어마한 건지 아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녔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반지 조금 메고 다 돌아다니고 없인 걸 내 진이어서 그 절대 가면 안 되는데 진이 언니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말렸어요. 식구들도 말리고 그래서 그 언니가 몰래 다니고 그때 마지막 통화한 게 마우이턴이 2년 전에 가면서 진 여사 내가 메신저가 나왔어.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 거기한테 이것도 영웅심에서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40분을 내 그거 들어주느라고 끝났어. 그 밑에까지 가서 그럼요 자랑하느라고 그때도 갈비뼈 다쳐가지고 와이프 님이 엄청 고생했어. 그리고 이제 거기 진이 다녀오고 한 달이나 됐을 때 내가 이제 거기 갔는데 그 위에 상태가 어떤 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이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이쁜 매진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잘한 걸 어마무리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다 들어오고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 그 트레일 헤드까지 이제 올라갔어. 이게 뭐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더니 이게 갈 상황이 아니야. 나는 보면 알거든. 아 이건 가면 안 돼. 아치스에서 길이 좀 어서 길이 절벽으로 올라가는 건 내 친구가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고 난 모르면 안 가거든. 근데 혼자 갔다가 나는 아무 때나 죽을 수 있거든. 뭐 죽어도 내가 왜 추운 데서 죽어야 돼? 엔탈러 캐년 난 그런 데 안 가거든. 엔탈러 캐년 그런 데. 요새 엔탈러 캐년 예약하기 엄청 힘들다. 근데 엔탈러 캐년보다 더 좋은 데라. 거기 또 무료야? 게다가 안되다 몰라. 무료인 데는 잘 몰라. 유료인 데는 너무나 잘 알고 무료인 데는 알 수가 없어. 여기는 버스라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어. 어디서랑 아들이 예약을 했다가 애기 생기는 바람에 이게 이번에 갈 거야, 가을에. 왜냐면, 진짜 껍박지. 계곡으로만, 계곡에 요 산 넓이로 된 데도 있고, 여기다 좁은 데도 있고, 이렇게 까마득까지, 가을에 죽어요. 거기서 3일도 다닐 수 있어, 그 계곡 따라서. 그렇지만, 그렇게 못 가니까, 한 5마일 갔다가 이제 나오는, 또 왕복 10마일은 되니까, 힘도 안 들어요. 그리고 더워야 힘이 들지. 거기 춥지도 않아, 또. 진짜 더우면 힘들어요. 아, 나 일요일 날 갔다가 산에 패타고니아 갔다 와서 시산제 때 한번 나갔는데 그때 목산 더위 하지도 않았어. 근데 요번에 피리만 가가지고 날도 너무 덥고 이게 이제 운동을 안 하다가 하니까 걸음이 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길까지 헤매가지고 12마일을 걸은 거야. 왔고. 근데 점심에 또 그렇게 다시 이렇게 높게 올라갈지 스티프한 데로 올라갈지 모르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이거는 올라올 때보다 더 스티프해. 거기다가 늦으니까 또 물도 꺼내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얼굴은 새까맣게 타고 엄청 고생했어요 이번에. 여름에 말 옛날 같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름에는 안 하네. 거기다가 모기는 또 10만 원 모기가 그 요런 데
이번에 나왔어. 그리고 저기 하이드레이션 100% 갑자기 온지에서 마시고. 내가 펜타곤이야 갈 때도 그거를 안 가지고 갔어. 그거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근데 펜시로이를 올라가는데 완전히 너덜지대는데 굉장히 스티프해요. 근데 날이 어마어마하게 더웠어. 우리 날진병으로 4병을 먹었어. 4병을 먹었어. 걸러서 먹은 거 아니야? 아니요, 거기는 그냥 먹어도 돼. 우리 빙하수가 깨끗해서. 그래서 아침에는 니물병, 내물병도 없어. 그냥 같이 간 사람들이 그냥 다 나눠서 먹는 거야, 그냥. 그린 요거 내볼게. 내가 고생을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해리만 해가지고. 네, 한여름에는 물주머니 있어요. 물주머니가 최고야. 맞아요. 그게 얼마나 부럽던지.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부터 여행도 등산도 잘 못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체력이 이제 많이 저하가 돼가지고. 아, 내가 어제 헤드랜턴 천이라고 분명히 백에다가 잘 헤드랜턴끼리 모아서 잘 넣어서 어디다 잘 뒀어요. 근데 1층, 2층으로 나중에는 그 창고에 가서 뒤졌는데 두 번을 그 짓을 했나? 방마다 사람마다 다 뒤지고 창고에 내려가고 이거를 두 번을 했는데 못 찾았어. 완전 빽빽이 들었어. 와, 이거 죽겠더라고. 나 이거 누구한테 전화해서 이거 빌려서 줘야 되나 어쨌든 남이 그걸 안 샀는데. 그래가지고 집에서 또 생각을 했다? 그랬더니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세 번을 뒤진 자리, 서랍에서 그게 나왔는데. 그래. 이제 파워뱅크. 제 거는 그거 세 배만 한 거였어. 그거 세 번 한 거. 이거 가지고 전화기 풀리 차지 네 번. 저는 요만한 것도 하나 있고 패스트로 되는 거. 네. 그리고 요거 세 배만 한 거. 요렇게 두꺼운 거. 나 그거 앵커에. 나는 저게 그거 뭐지? 그 솔라로 된 것도 있는데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지. 솔라로. 그래서 캠핑 갈 때 그거 갖고 다니면서 전화기, 랩탑 다 차지할 수 있어. 차지도 되게 빨리. 신형은 차지가 굉장히 빨리 돼.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바로 잘 돼. 그리고 이제 배터리로 안 하고 USB로 하니까 너무 좋아. 그게 더 빨라. 네. 그리고 이제 에어 매트리스도 USB 차지고 빌트인. 저기야, 그게 빌트인이 돼 있어. 에어 매트리스 안에. 그 저기 하는 거. 바람 펌프가. 그래서 안에 딱 빌트인 돼 있어서 USB 차지한 다음에 딱 누르면 하고 한 2, 3분이면 그 딱 차. 오 마이 갓. 그거 딱 내 스타일이다. 딱 빼면은 1분도 안 돼서 바람이 쫙 빠져요. 그 어느 브랜드고 몇 파운드야? 싹! 그래서 캠핑 다닐 때 저기 에어 그리고 요새 에어 매트리스 훌렁거리지 않아. 플렉스 테일이라고 요만한 거 있어. 짱짱해.